되게 이쁜 거 알아? 저요? 내가 이쁘다고 하는 건 외모도 물론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던데 신에서 이뻐하는 거지. 너무 신에서 이뻐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거야. 근데 네 스스로가 만족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항상 뚫려있고 뭐가 채워지지도 않고 돈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들어오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너 찝쩍대고 너 좋다고 하는 남자들은 정말 많은데 네 눈에 정말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은 임자가 따로 있고 이게 항상 빈 가슴이라는 표현을 할까? 49세 소티잖아.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자네 밖으로는 있어. 이제까지 그렇게 없이 살지 않고 넘치진 않았지만 없이 살아본 적은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거기다가 또 이달 22일이면은 동지잖아.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달만 잘 별일 없으면은 되는 거고. 집안에 5년 내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참 미안한데 집안이 되게 복잡해요. 배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있어요. 응? 양자라고 하지. 다 있어. 있어요. 왜 그런 거?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치?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어른들 할 때는 뭐 또 뭐 재치를 해서 작은 집에서 그래서 배는 틀리고 성은 같고 또 양자도 있고.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치? 이게 뭐겠어? 내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자네한테 뭐라고 그래? 외모도 이쁘지만 신에서 정말 이뻐라 한다. 넌 무당돼도 손색이 없어. 왜? 정말로. 뷰티 관련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저 뭐 물론 대부분 예약들 하고 오잖아. 네. 그치? 그냥 오며 가며 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 네. 그럼 몇 시에 갈게요 하면은 뭐 뷰티 하면은 뭘 하는지 뭐 마사지 뭐 눈썹 문신 뭐 이런 거더라고. 그럼 그냥 전화 받았을 때 네. 자네도 모르게 이 사람이 반영과할 사람인지 뭐 할 사람인지 물론 그쪽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반영과합니다 이래놓고도 뭐 속눈썹 연장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네. 자네 느낌에 여기는 얘기하면 그냥 할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얘기하면 거의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하면 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네 수익이 더 창출이 되는 거잖아. 무당 별거 없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거 지금 쓰는 것도 내가 사경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면 알려주셔. 자네에 대해서 아니면 자네랑 같이 온 버지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거야 자네는 알려준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자네가 반영구도 하면서 속눈썹도 하세요 아니면 피부 뭐 좀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거든.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런 게 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네의 49년 인생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우리가 연말에 꼭 그 얘기하잖아. 정말 파노라마처럼 너는 그냥 다사다난한 게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 정말 잘 웃어. 정말 잘 웃는단 말이야.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얼마나 좋아. 얘기할 지금 뭐야 그 너네 샵에 온 사람들 쉴 새 없이 네가 또 즐겁게 해주고 네. 좋은 얘기도 하고 뭐 방언도 할 것이고 재미난 얘기 이걸 푸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좋아. 두 번째로 너도 이쁘지만 남들을 또 예쁘게 해주는 일을 하니까 그것도 좋아. 근데 안 채워져. 이게 안 채워진단 말이야. 정말 마당발이야. 너를 아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 다 좋다고. 근데 말이다. 뒤에서 수근수근은 항상 있어. 구설이라고 하지. 항상. 이렇게 여자들끼리 있는 곳에는 괜찮아. 여자들끼리 있는 곳에 남자 하나가 있다. 다 너를 경계해. 넌 그리고 그 남자한테 관심 1도 없어. 없어요.
근데 너가 머리 이렇게 하면은 처음 나쁜 게 집에 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 속내를 비쳤는데 진현이 그 남자 앞에서 끼부린 대도 안 되고 그래.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쉬운 말로 저녁마다 너는 훌쩍훌쩍 네 혼자 물어야 돼.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잠자리 들기 전에 너는 항상 눌 울고 자야 된다는 소리야. 울진 않아? 잘 안 울어요. 연속극 보다가도 초울어야 되고 아, 그런 거는 울어요. 영화 보다가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 보면 꼭 멜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에 관한 거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노인네들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주신이라고 해. 몸주신 선녀도 있지만 할머님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놨어. 그 할머니가 니를 굶기지를 않으시. 아 그래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네들이 재속 할머니라고도 해. 집안에 갔다가 손을 이끌어주고. 근데 그 할머니는 니네 친정에서 오신 분이야. 서신에서 오신 분 같은데. 네. 내 친할머니도 서시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니가 돈으로 굶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돈돈거리지 마. 아, 네. 남자는 아까 저기 언니들하고 같이 왔지만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 네 팔자를 피게 해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 단타로 오링을 해서 뭔가 그럴 때는 지금도 먹고 살만하게 하겠지만 제대로 뭐 하나 내가 이 샵 이런 거 안 하고 골프도 다니고 춤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서핑도 골프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쉬운 말로 건물이라도 하나 내가 힘들게 일 안 하고 지금 건강하잖아.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 근데 천만의 말씀. 아파요. 왜 아픈 것 같아? 이런 길로 오빠 같이 이런 길 가면서 풀었으면 되는데 넌 뭐를 해도 바로 그런데 병인가 봐.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그래요. 뭐 이제 특별한 병은 없어. 저 희귀병 있어요. 내가 있어? 네. 지금 병명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내가 모르는 병? 있어요.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 과록 때문에 생긴 병인데 근육이 아픈 병인데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렇게 병이 생겨버려서 똑같은 환경이 생기면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희귀병이 아니라 그건 나는 그냥 신병이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주사 먹고 약 먹으면 나아요. 또 근데 아프잖아. 근데 봐봐,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 일을, 더군다나 미를, 이쁨을,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일을 네가 했을 때 모든 사람이 100명이 100이 다 기분 좋게 나가면 좋은데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 생기면 신내 잘못됐네 뭐 이렇게 또 컴품 들어오고 뭐 이러면 남들은 하나 받을 스트레스를 자는 그 10개를 받아버리거든. 네. 왜냐면 자존심에 내가 기스가 나거든. 난 정말 기술이 좋고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남들은 뭐 금방 떨어질 것도 난 잘 붙여놔서 나는 몇달 가게 뭐 속눈썹 같은 것도 나는 억울한가? 그치. 그러니까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나 스스로 만드는 격이거든. 쿨하게 그냥 그러세요. 아유 다시 해드릴게 죄송해요 뭐 이러면 좋은데 많은 그렇게 하는데 네 속으로 계속 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거든. 희귀병 아니지. 근데 왜 그런 게 신병이라고 나는 치부를 하냐면은 신을 섬긴 제자들은 절대 지구 못 살거든. 누구한테 굽히지도 않지만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네 쫓아다닌다고. 그 할머니가 돈 벌어주고 네 먹고 살게 해준다고. 이해가? 그래서 서비스 차원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잘했네 못했네 소리에는 열받고 참지를 못하는 거지. 정말 궁금한 거 물어봐. 저 굽고 살겠다고는 안 했으니까. 내년에 뭐 하나 문서 잡자. 문서? 잡을 수 있어요? 응,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니까. 그치? 형, 내가 가끔 젊은 친구들 오면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명품이야. 저요? 명품이라고.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네. 난 쉬운 여자 아니고 나 정말 명품이고 난 고급진 여자다. 안팎으로 다 모든 게. 그럼 너가 누굴 만나겠어? 나이가 들어서? 49이래매. 응. 남들 눈에는 잎으로 꽃으로 보이고 아까도 그랬잖아 시작 전에 정말 이쁘다고.
나 눈 되게 높은 사람이야. 네. 눈만 높아. 정말 그렇게 나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상대성 있는 남자들도 그냥 불알 달린 남자가 아니라 정말 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네가 그래야지 만난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냥 따뜻하고 착한 사람? 아우 됐다 그래. 살아봤잖아. 사랑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이제는 뭐야? 이제 내일이면 50이야 너. 내일 모레면 9,000호. 그럼 반평생 100을 살지 80을 살지 모르는 문제잖아. 명은 길다. 명 길어요? 명은 길으니까는 저기 뭐 열심히 살아봐. 그랬을 때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해준 물론 내 기술로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원해주고 하는 사람이 건물주라든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라고. 그냥 따뜻하게 누나 누나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홀라당 졸라고 그러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빈시라. 남자 있죠. 너 나한테 남자 하나 물어볼 거 아니야 지금? 응. 남자 있죠. 몇 살이야? 네? 몇 살이냐고. 네 좋다고 하는 남자가 지금 몇 살이냐고. 지금 없어요. 진짜 없어? 응. 연하가 없어? 연하 있긴 한데 생각 중이에요. 근데 왜 안 물어봐? 몇 살이야? 그래요? 범티 범티. 48? 네. 한 살 어리네? 네. 1월생이어서 뭐 47이면 그냥 동생이 끝났어. 그렇죠. 폰만 300. 폰만 300이라는 건 네. 빚종은 개살고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돼 안 돼. 언제죠? 폰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없단 말이지. 가끔 만나서 뭐 출동 뭐 이런 거 하겠지만 더 이상은 진행하지 마라. 힘들어. 뛰어내기. 잊지 마라. 사랑도 중요한데 살아봤잖아. 네. 세상은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살아봐서 알잖아. 네.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문서가 들어와. 문서 분명히 잡게 될 거고 지금 그게 오는지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야? 네. 아주 그냥 매일 밤마다 12채 집을 지었다 보셨다 지 혼자 지랄을 하는구나. 문서는 들어올 거야. 어떻게든 잡아. 그리고 잊지 마라. 고급지고 명품이라는 거. 네. 자네 스스로가. 우리 소식이주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사람들하고 악수도 명함도 교환하지 마라. 네. 또? 물어. 지금 혼자 나와 있어? 네. 아니 결혼도 해봤고 애도 낳았을 거 아니오. 네. 애들은 어떡하고? 딸 있어요. 혼자 나와 있다며. 아니 딸하고 같이 살다가 얼마 전에 분가했어요. 딸은 몇 살? 25살이요. 97년 양력 11월 5일인데 딸도 범띠, 범띠네? 소띠요. 아 소띠요? 딸도 아 98년생이 딸도 보고 있는데 그럼 음력 10월 6일이 음력 10월 6일인가 아니 소띠라며. 눈물 많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른 아이. 팔색조라고 할까? 응? 개성이 너무 강해. 네. 이 신의 기운이 자네가 많다고 그랬잖아. 아이도 똑같아. 이게 모델 같은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남들한테 그건 뭐야?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런 신기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야? 스포트라이트, 밝은 빛, 조명. 그거 제대로네. 그래서 팔색조로 모였나 보다. 그쪽으로 확 밀어주고 지원해줘. 그쪽으로 확 풀려야 돼. 그걸로 풀려야지. 세상 천지에서 딸년이 제일 무섭잖아. 너.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잖아. 제일 아프기도 하고 제일 무섭고. 네가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아, 맞아요. 괜찮아 잘 되겠다. 요번에 조금 빛이 조금씩 이렇게 나면서 내년 한해 되면은 이름 걸리겠는데? 머리가 우리가 정관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옛날에 뭐 과구급제 같은 거 하면 사모관대를 많이 이렇게 쓰잖아. 내년에 머리가 제대로 올려가는 거니 한국이니까 빛이 나거나 뭐 이름 좀 제대로 날려나 보다.
지금 이름도 두드리면 나와? 네. 유명해요. 유명해? 응. 제대로겠네. 내년에 그러면 더 날개를 타는 형국이니까. 결혼만 늦게 하라고 그래라. 그렇죠. 그건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네. 결혼만 늦게 하라고 그래. 괜찮아. 딸은 내년이니까 더 좋아. 굉장히 좋아. 자네도 마찬가지. 저도 좋죠. 느낌이 와요. 그래, 느낌은 너가 나보다 더 정확할 거야. 네가 봤을 때 앞에 있는 오빠 무당으로도 좀 잘하겠냐? 해야 진솔하시니까. 뭐래, 씨. 또 물어. 잊지 마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 어떻게? 바쁘고 그러면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해. 자네는 근데 한 시간, 두 시간 텀만 있어도 자네 스스로 못 견디거든? 네. 뭐, 어디 불교 서적이라도 뭐 천수경이라도 좀 외든가.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좀 기운을 좀 내려. 내려놓고 살아. 어딘가 믿음도 좀 가지고. 책 같은 거하고는 멀긴 하지만 천수경이 됐고 뭐 이런 거는 법문 같은 거. 그런 건 좀 읽고 그래. 그러면 좋아져요. 아니요. 자네 스스로가 컨트롤이 잡힐 거야. 천수경 같은 거. 그 중에서도 뭐 신묘장구 대다련이 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그냥 종교적으로 다들 틀리고 기독교도 많고 그러니까 자네 스스로 어딘가 모르게 조그만큰 책들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자네 스스로 그냥 한 번씩 외. 왜냐면 하루에도 자네가 울다 웃었다 아침 딸하고 똑같아. 막 손님 많고 이러면 괜찮다가 손님 없으면 잘못하고 있나 안 되려나 뭐 하려나 자네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거든. 그것만 잘해. 그리고 내년엔 크게 문서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사람도 들어올 거고 아마 문서도 잡을 거야. 잊지 마라. 어중이 떠중이를 만나다 보면 정말 명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안 좋은 것들을 안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한테 그 정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리해. 그래야 그거 정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야. 두 개 다 안 준다. 이해가지? 쉽네. 애썼다. 힘들어요. 사는 거야. 아, 죽일 거야. 진짜 나도 힘들거든. 아무튼 내리 3년 3대 제대로 겪었다. 네. 49년 살아오면서 참. 아, 남자들은 좋다 할 때는 언제고 잘해주면 또 너무 만만해 보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잘해주고가 아니라 너한테 뭔가 큰 거를 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해줄 생각하라고. 알겠지? 잔쟁이들 만나지 말라고. 그게 난 내가 미안한 건 줄 알았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최선 다 해준다는 건데 왜 그게 미안해야 돼? 이미테이션 아니라고, 짜가 아니라고, 명품 진품이라고. 알겠어? 그래. 가품이 아니라고. 네. 그걸 네가 갖고 살으라고. 네가 하는 건 최고의 기술이야. 네가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야. 반영국구 뭐 그런 미용 뷰티 그런 거. 그것처럼 네 자체 사람 자체도 그렇게 마음 먹으라고. 그게 와. 이왕이면 건물 갖고 있고 기업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라고. 어디에 셀러리맨이고 영업직이고 직장인 만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하대하는 게 아니야. 49년 살아봤잖아. 내년이면 내일 모레면 50이잖아. 내년에 난 내년에 그게 다 보여. 내년에요? 응. 내년에 문서 잡고 뭔가 그로 인해서 보니까 그럼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느낌에도 너 내년부터 되게 좋을 거라는 거 너 가질 텐데. 아, 어떻게 계속 설레요. 생일이 언제? 오늘 4월 6일. 여름이 오기 전에 뭐 좋은 일 있겠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무튼 화이팅. 네, 잊지 마라. 명품이라는 거 잊지 마라. 되게 좋아. 3대 진짜 잘 견뎠다. 내 안에 할머니가 계셔. 네. 마음속으로.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분이 다 들으셔. 서신애 같아. 서신애 할머니인 것 같아. 외가가 아니라 친가에서 오신 분 같아. 아마 그분이 아마 그전엔 나 같은 일을 하셨던 분 같기도 해. 몰라요. 듣고 한 번씩 이렇게 드는 생각이 되게 지혜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 할머니가 이렇게 위한다. 근데 나보고 사람들이 애 어른 같다고. 너는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 시집을 안 갔으면 시집 어차피 잘 갔어. 왜냐하면 시집 안 가고 네가 방황했으면 너가 이 세상 사람이 안 돼 있을 거야. 넌 죽을 고비 크게 두 번 넘겼다고 하시거든. 네. 그 할머니가 지켜주신 거야. 잘 살을 거야. 쉽네. 나이 50 되면서 터닝포인트. 네 운명이, 네 운세가 바뀌어. 그게 내년이야.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지 만나지 말고 빈시라. 명품. 알았지? 야, 나 니네 거기 반영구하러 가면 싸게 해주냐? 그 다음에 드릴게. 됐어.